우리 마태복음 13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말씀, 또한 18절로 23절입니다. 참고로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18절로 23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함으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 읽으십시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같이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성경의 말씀이 글로 쓰여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글로 쓰여졌다는 것은 그 글의 문맥과 그 기록될 당시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어떤 사상적 흐름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놓치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하나의 경구라든가 혹은 어떤 주문으로만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 되어 있어서 이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주문, 수리수리 마수리, 뭐 금나와라 뚝딱 그런 식의 어떤 주문으로 성경을 이해하시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성경 우리가 읽고 또한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문맥이 있고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13장으로 들어왔는데 마태복음 이 13장에서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중요한 전제이며 단서는 이미 우리가 지난주 살폈던 12장 말미의 말씀의 전제 속에 13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뭐였죠? 믿는 자의 표적,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이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였습니까? 뭐 답을 안 하시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게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의
씨앗이 곧 하나님의 뜻인 말씀으로 비유되어 있고 동시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는 그 밭땅을 이제 각자 신자의 마음으로 비유하여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그런 닉네임이 달린 이야기인데 사실 씨 뿌리는 자에게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뿌려진 씨앗, 그 씨앗이 어떤 땅을 만났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냐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씨는 똑같아요. 근데 어떤 땅에 심겨지느냐에 따라서 그 씨앗의 운명이 바뀝니다. 이거를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자의 마음은 과연 어떠해야 하는가?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자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지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의 마음의 상태, 그 땅의 상태가 진술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세 가지는 좋지 못한 땅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고 마지막 소위 옥토, 좋은 땅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마음의 밭으로 이렇게 비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네 가지의 이 마음의 상태, 이 땅의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를 한번 스스로가 좀 대입해서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그 밭이 나오죠. 4절에 나오는데 이 씨앗이 이제 길가에 뿌려졌다 그래요. 길가. 4절에 길가가 나오는데 이 길가는 말 그대로 그냥 길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도 이렇게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씨앗을 심기우는 이렇게 흙이 있고 그 농부가 그 씨앗을 심는 그 사이사이에 지나다니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길가라 그러는 거죠. 거기는 농부들이 워낙에 많이 왔다 갔다 해서 그 땅이 평평하고 단단하고 굳은 그런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실수인지는 모르고 덤인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농부가 씨앗을 뿌리다가 그 씨앗이 그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은 무용지물인 거죠. 왜요? 그 땅이 단단하기 때문에. 굳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 비유의 말씀은 뭐예요? 날아다니는 새가 그 씨앗을 보고 와서 그거를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19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천국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를 못한다 이거죠. 깨닫지를 못한다. 저는 그래서 이 첫 번째 길가의 이 마음의 상태를 저는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즉 영적 무감각의 상태다. 이렇게 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이 굳어진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반응이 없는 거죠. 그 어떠한 영적인 변화가 없는 상태가 바로 이 길가의 상태인 것이죠.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이 네 가지의 마음의 상태는 다 신자를 의미한다고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불신자들에 대하여 여기에 적용점이 없고
우리같이 예수를 소위 믿는 사람들을 상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를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교회를 와요. 내가 기독교 교회의 정식 회원으로서 매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 생활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헌금도 내고 등등의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정작 영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없는 거예요. 전혀 아무런 이 말씀에 대한 감동도 없고 어떤 반응도 없고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왜 오는지를 모르는 거죠.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인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게 뭘까요? 영적 기경을 해야 되는 거죠. 기경, 이 브레이크 하는 거예요. 브레이크업, 완전히 그 땅을 뒤집어 엎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소위 영적으로 말하면 회개밖에는 다른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좀 찾아볼까요? 우리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은 이 소위 개간되지 않은 땅, 딱딱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경, 브레이크업 하는 거죠. 브레이크업. 완전 뒤집어 엎는 거죠. 그런 일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회개밖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의 영혼이 이제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임을 절실하게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회개가 없으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길가의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두 번째는 5절로 6절에 나와 있는 이제 흙이 얇은 돌밭의 비유인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제 씨앗이 돌밭에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있긴 있어요. 또한 길가는 아닌데 돌과 섞여가지고 흙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일단은 씨앗이 심겨서 흙이 있기 때문에 싹은 트여요. 싹은 트이는데 흙이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자라다가 흙이 없으니까 태양이 쬐면 이제 타거나 뿌리가 없어서, 흙이 없으니까 뿌리가 없어서 이제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이제 예수께서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20절로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음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참 비유가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싹은 트인다는 거죠. 흙은 조금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받아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흙이 없어서 그 뿌리가 없어진 것처럼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나 기뻐서 좋은데 흙이 없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서 이게 쉽게 타거나 넘어진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진단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런 밭의 상태를 영적 진중함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 영적 진중함. 영적 신중함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태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진중하다는 것은 이런 뭐 그 전통적인 교회에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목소리 깔고 할렐루야 뭐 목사님들 중에도 막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진중함 그런 진중함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중함은
진리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얇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얇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을 하지만 흙이 없기 때문에 그때뿐인 거예요. 더 진득하니, 더 진중하게, 더 뿌리를 내리고 더 줄기가 생기면서 성장하지를 못하는 거죠. 다른 식으로 이것에 대한 좀 부정적인 비유로 말하자면 냄비 같은 신앙인 거죠. 냄비 신앙. 냄비 아시죠? 한국형 냄비. 막 라면 끓일 때 금세 뜨거워지잖아요. 그냥 급속도로 식죠. 그런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신앙이 그런 겁니다. 특히 우리 한국 신자들 중에 이런 종류의 신자들이 상당히 많죠. 이런 유형의 신자들이. 굉장히 막 미칠 것 같이 기뻐해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딱 거기까지죠. 중등부 수준. 중학생들 미안해요, 여기. 두 친구. 너희들이 지칭하는 게 영적으로 중학생. 아, 실제로 제가 중등부 그 지도를 예전에 해봤는데, 수련회 가서 불 꺼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해요. 돌아서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때까지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공급이 없으니까 흙이 없는 거예요. 흙이 없으니까 이게 자라지를 못해요, 신앙이.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공부하는 겁니다. 아, 요 표현을 여러분들 집 앞에 붙여놓으세요. 냉장고에다. 신앙생활은 공부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학교에서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그런 종류의 공부와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성실과 끈기라는 측면에서의 공부의 개념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도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그 말씀의 공급을 통하여 영적인 흙을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것이 하나하나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자화상을 보면, 소위 말씀을 이렇게 집중하거나 말씀에 생활화해야 될 대상은 무슨 신학교에 다니는 사람들만 국한시키고 어떤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회의 일을 하는 사람들만 말씀을 막 냈다 봐야 되고 나머지는 그냥 거의 그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었던 종교개혁자들이요. 당시에 교회가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그 억압 속에 말씀을 꽁꽁 묶어놨거든요. 근데 그런 잘못된 행태를 깨고, 제가 지난해에 그 종교개혁 기간에 설교에 강의했듯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는 그 모토 아래 이 개혁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예?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언제나 말씀을 집중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이 종교 개혁자들의 후예인 이 개신교도들이 도리어 말씀은 이제 그냥 목사들의 전유물로만 내팽개치고 자기들은 그냥 전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돌받친 거예요. 마음이 다 감성적으로 변했어요. 기뻐해요. 찬양은 정말 잘 불러요. 예? 기도는 잘해요. 뭐 찬양도 보면은 이렇게 가사가 좀 성경적인 그런 것을 음미하며 부르는 게 아니라 멜로디가 좋은 거. 뭐 이를테면 성시경이 부르는 그 발라드풍의 노래 말 그 저 멜로디 있잖아요. 그런 거에 가사를 붙여서 막 감성적으로 눈물 흘리고 찬양 부르는. 기도도 잘하죠. 말씀 없는 기도는요, 이 쌀 없이 쌀밥을 짓는 거랑 똑같아요. 공허한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해요?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는 계시,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 그 말씀을 근거하여 세워진 종교가 기독교예요. 그냥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정,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거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스타일의 본질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아,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고, 아, 우리 교회는 찬양 중심의 교회고, 우리 교회는 뭐 제자 훈련의 중심의 교회, 우리 교회는 뭐 기도 중심,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다 이 목사들이 만들어낸 자기 철학을 교회로 한 거고, 원래 이 교회의 본질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근거 위에 이제 자기의 어떤 달란트대로 나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 나는 기도의 은사가 있어, 이런 그런 꽃이 피는 겁니다. 그 뿌리는, 근거는 말씀이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우리가 추구함으로써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종종. 나는 기도의 스타일이 좋아. 이런 거 나는 신앙 스타일이에요. 나는 뭐 찬양,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이제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꼭 유념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말했다는 건 아니고, 한국에 있을 때, 뭐 좀, 그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튼, 우리가 이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이 근거, 이 본질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부분에서 참 재미난 게 뭐냐면, 우리 2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자, 시작. 그 소리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게 좀 의미심장한 부분인데 보세요. 그러니까 흙이 얇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런 근거 위에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돌이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과 연단이 오면 넘어진다. 이게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목회자 중에 마틴 루터 아시죠? 그 마틴 루터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성경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였어요. 근데 역으로 야고보서의 말씀은 굉장히 야박스럽게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싫어했어요. 심지어 야고보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까지 그렇게 막 신랄하게 말하는 그런 글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마르틴 루터가 강조했던 게 뭐예요? 이신칭의잖아요. 이신칭의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루터교, 이 마르틴 루터는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소위 야고보서의 핵심적 말씀이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행함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조금 이렇게 좀 거리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마르틴 루터는 양호한 편이죠.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스타일을 갖든지 내가 꽂힌 게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은혜를 받을 때 내가 이런 말씀으로 딱 은혜 받은 어떤 구절이 있다고 칩시다. 뭐 예를 들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처음은 심히 미약했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좋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런 말씀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원수를 사랑하라,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런 거는 안 들어요. 그런 말씀이 있어? 안 듣기 싫어. 그래서 우리가 허구한 날 읽는 말씀이 어디예요? 잠언서 많이 읽죠. 잠언서. 잠언서, 시편, 전도서 달달달 외우시잖아요. 제가 언제나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등부에서 섬길 때 고등부 애들한테 어디 있냐니까 잠언만 있네, 잠언만. 맨날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이 딱 31장이거든요. 한 달에 31일 딱 한 장씩 읽는 거예요. 매일. 그것밖에 안 읽어요. 왜요? 지혜로워져야 되니까. 수능 잘 봐야 되니까. 시험 잘 봐야 되니까 지혜가 필요한 거라. 그러니까 맨날 그것만 읽고 다른 거는 없어요. 그게 우리의 말씀으로 시험 들죠. 이 말씀으로 시험 되는 것이 단지 이렇게 설교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시험 듣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말씀 자체에 우리가 시험받아 넘어지는 거죠. 내가 좋아하지 않는 말씀은 그냥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마치 부엌의 찬장 같아요. 성경이. 내가 필요할 때 이때는 영국식 찻잔을 꺼내서 마시고 이때는 폴란드 좋은 찻잔을 꺼내서 마시고 그렇게 내 취향과 기호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취사선택하여 성경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듣기 싫은 설교나 듣기 싫은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애써 거부하는 이게 바로 이 밭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돌밭이 돌밭. 여러분들 이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 이 성경의 가르침을 보수주의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보수주의자들이 성경을 좋아한다.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진보주의자들 입장의 성경을 또 그렇게 좋아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진영에 따라 성경을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읽어본 결과 성경은요. 매우 진보적이기도 하고 매우 보수적이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성경은 굉장히 공산주의입니다. 모든 물품을 나눠 먹고 쓰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적인 그런 발상이 성경에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질서가 있어요. 위아래가 분명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고 윗상사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고 통치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쨌거나 존중해야 되는 이게 굉장한 보수적인 거죠. 그 체제와 그 제도를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성경은 그런 책이에요. 내가 원하는 진영의 논리에 따라서 성경을 취사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런 식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돌밭과 같은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가 없으니까 언제나 그런 식으로밖에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이 진중함은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이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사실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이게 성경 말씀을 또 의미하거든요.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공급이 없으면 언제나 뿌리가 흔들리고 자라날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씀에 대한 공급을 끊임없이 받고 계십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이 가시떨기 밭이 등장합니다. 7절에 나와 있는데 이 가시떨기 밭은 앞서 살폈던 길가와 돌밭과는 좀 달라요. 이 가시떨기 밭은 좋은 밭입니다. 일단은 앞선 길가나 돌밭은 일단 길가는 밭이라고 말할 수 없고 돌밭도 흙이 없는 밭이기 때문에 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비정상적인 그런 땅이라면 이 가시떨기 밭은 일단은 밭이에요. 그래서 씨앗이 심겨지면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고 뭔가가 맺힐 수 있는 정상적인 밭이 이 가시밭입니다. 가시떨기 밭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다른 식물이 심겨졌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가시죠. 그러니까 잡초와 같은 거죠. 가시 같은. 그런 것이 심겨졌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다 같이 22절을 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역시나 말씀을 들으나 가시의 기운 때문에, 같이 심겨져 있는 그 가시의 기운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런 이제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진단하고자 합니다. 즉, 영적 분별력이 결여된 상태다. 영적 분별력이 결여된 상태.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렇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 땅으로서는 정상적이지만 거기에 어떤 시기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하는 씨도 심겨졌지만 동시에 다른 씨도 심겨진 거예요. 그게 뭐냐? 가시죠. 잡초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라요. 잘하죠. 이게 내가 정상적으로 심은 씨앗의 줄기인지 잡초나 가시의 줄기인지를 빨리 분간해서 분별해서 뽑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가 커지면서 원래 내가 의도했던 그 씨의 줄기는 그 기운에 져서 그 기운을 이기지 못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가시떨기의 마음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즉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정도의 문제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초들이 마음에 많아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서 내 마음 밭을 깨끗하게 기경하거나 뽑아서 복음의 말씀, 천국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잡초와 가시들이 우리의 마음속을 번잡스럽게 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가르침처럼 세상의 염려 속에 늘 치유해요. 게다가 돈 문제 때문에 언제나 머리 쓰다가 이 말씀의 씨앗이 거기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 돌이요? 그 가시나무를 보고 좋아해요. 와, 가시나무가 커졌네? 야, 정말 멋지다. 만져볼까? 만졌다가 찔리죠. 그게 지금 제가 진단컨대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수준이며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수준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보세요. 몰라요. 그 분별을 못해요. 지금 한국 교회와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열매로 생각하는 게 뭡니까? 다 부자가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소위 말해 리바이벌, 부흥이라는 것의 척도가 뭐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모이고 얼마나 돈이 많이 거치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큰 교회냐, 부흥된 교회냐, 유명한 목사냐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저는 냉정해 보건데 이 자체가 이미 뭐예요? 가시에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부와 세상적인 척도에 따라 부흥이라는 것을 대치시킨 거죠. 우리 개인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내가 뭔가 성공하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뭔가 잘 되고 그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우리 모두는. 이게 다 가시예요, 우리 마음 속에. 세상의 염려 속에, 이 돈의 문제 때문에 다 우리는 거기에 복음을 이렇게 같이 믹서를 시키죠. 믹서 정도면 좋죠. 믹서 정도도 안 되죠. 아예 그냥 이 복음의 씨앗은 기운을 못 써요. 이 가시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민 목회 지금 2년째지 않습니까? 3년 들어왔는데
유학생들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 보면서 참 외롭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는 주일날 왔을 때 좀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막 이렇게 뭐 이러면 너무 좋은데 뭐 말씀의 본문이 본문이기도 하고 또 자꾸만 이렇게 어려운 것 자꾸만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는 이런 그렇다고 뭐 제가 막 뭐 윽박지르거나 뭐 협박하는 건 아니지만 늘 이렇게 어려운 주제 가지고 늘 이렇게 설교 가르치는 것에 대해 저도 참 별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는 당위가 뭐냐면, 그러니까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지금 가시가 별로 커 보이지가 않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졸업하든지 이렇게 유학 잘 마치고 귀국하시면 소위 유학파라는 닉네임 붙잖아요. 그럼 뭐 나름대로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할 수도 있고 애도 낳고 뭐 좋은 아파트 사서 잘 살고 교회도 잘 섬기고 뭐 그렇게 되죠. 동일한 기성세대화가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쏘가요. 정말 신앙생활이 뭔지 이렇게 잘 풀리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과연 내 마음속에 어떤 가시가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뽑아내야 돼요. 과연 내 야망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이게 한순간 차이거든요. 지원들 한국 교회의 문제들 요즘 많이 일어나잖아요. 또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거기서 문제 일으키는 교회의 목사들이나 그 장로들이나 성도들이 변명하는 게 뭡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 사위한테 교회 물려주면서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래요. 뭐, 죄를 범해도, 나중에 가면요,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 뜻이야라고 할 겁니다. 실제 그랬죠, 역사적으로. 중세교회의 십자군 전쟁이 그런 거잖아요. 사람을 무참히 죽였어요. 이슬람인이라고 죽였는데 그 죽이는 명분이 뭐였어요? 신의 이름으로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종교 재판을 하면서 무참하게 고문시키고 사람을 죽였어요. 뭐의 근거로? 뭐의 명분으로? 신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은 너를 심판하고 죽이노라. 그 죽였어요, 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작든 크든 그럴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시를 분별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이것이 점점점 커가면 이제 걷잡을 수 없어요. 여러분 가시와 잡초가 크면요. 여러분 군대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잡초, 제초 작업 많이 해봤잖아요. 요즘에 제초 작업 좀 하는 때인가? 그럴 거예요. 이 잡초는요, 이게 엄청 빨리 자라요. 그냥, 그러니까 정말 아주 기가 차죠. 아, 이놈의 잡초들은 왜 이렇게 자라나. 또 메고 또 메도 막 나와요. 이게 안 메잖아요. 그러면 성인 키보다 커져요. 그러니까 혼자 이걸 못 끌어내요. 그러니까 빨리 이게, 무릎 이하일 때 빨리 끌어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뿌리채 뽑으면 제일 좋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게 있단 말이에요. 잡초가 있고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그 욕망, 안목의 정욕의 그 욕망, 내 자랑을 하려는 그 욕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자꾸만 분별하여 뿌리 뽑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것이 신화가 되는 거예요. 신앙화, 종교화가 돼요.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돼버려요. 내가 믿었더니 내가 잘 되더라. 이게 이렇게 돼서 간증하고 다니면서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떨기 밭은 분별하지 못하여 하나님 말씀에 정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속지 마세요. 과연 그게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냐? 그거를 보세요. 내가 잘 되기 위해, 내 만족을 위해, 그건 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분별하십시오. 분별. 내 마음의 상태를 언제나 성찰해서 내 안에 어떤 가시와 어떤 잡초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미 도를 넘어서면 정말 무섭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다 50대 아무도 없잖아요. 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다 청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나는 초신자다. 너무 좋아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 빨리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 정도가 뭔지, 정당한 길이 뭔지를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기성세대, 잘못된 이런 성공주의, 물질 양, 이런 만능주의에 빠져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복이라는 이 착각을 빨리 깨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걸 점검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마지막 마음의 상태는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은 우리가 8절에서 나와 있듯이 정말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23절에서 우리에게 이제 그 의미를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우리의 이성적인 측면, 우리의 지성적인 측면에서만 국한시켜요. 근데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이 말씀을 깨닫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과 상통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단지 머리로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 쉽게 말하면 실천하고 행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옳은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열매인 것이죠. 특별히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는 이 표현은 그 열매의 풍성함과 다양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각자의 소양과 각자의 어떤 상태에 따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누구를 모방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 열매를 맺으셔야 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누구를 모방하거나 또는 누구에 대해서 우월감 있게 본다든가 열등감 있게 나를 이렇게 축소시키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각자의 인생이고 각자의 신앙생활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정황과 처지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맺으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볼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시면 됩니다. 열매를 맺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야, 내가 정말 이건희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내가 진짜 잘 섬기고 내가 진짜 이 한마음 교회 이 독일 땅에 아주 크게 하나 내가 져줄 텐데 내가 정말 이건희 아들이 아니어서 못해 너무 안타까워 이렇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나중에 한번 제가 잘 되면 내가 해야지. 그렇게 미루면 안 돼요. 지금 청년의 때에, 지금 이민생,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인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그 디도서 2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11절로 14절입니다. 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생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뜻에 따르는 것은 내가 원하고 하고 싶어 하는 것을 줄이고 손해를 감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것으로 주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자선, 그 체러티라는 자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쓰고 먹고 마시고 사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거 그냥 불우한 이웃 돕는다? 이거는요, 엄밀한 의미로 말해서 기독교가 말하는 덕목의 자선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자선과 사랑은요, 우리의 어떤 부분이 방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가운데 일어나야 할 덕목이에요. 갈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주면 나는 못 먹는데 라는 그런 갈등.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손해.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고 자선이에요. 그냥 남은 거, 에이, 이거 먹어. 이거는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갈등하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자기 부인인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세상적 기쁨과 세상적 즐거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이 세상적 기쁨과 즐거움, 이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 길은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짐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도리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적인 기쁨, 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차원에서의 열매예요. 세상적인 열매가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의 열매이고 영적인 차원에서의 인격적 성숙의 열매이며 더 영적으로 자라가는 의미에서 열매이고 더 내가 순종하고자 열망하는 차원에서의 열매이고 내가 더 많이 회개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열매이고 내가 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의 열매이고 내가 손해를 보는 데 있어서 기뻐하는 차원에서의 열매 그런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런 마음의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밭입니까? 어떤 마음의 상태예요?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말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이루는 이 하늘이 주는 열매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좋은 땅은 더 많이 내가 감수하고 손해를 보고 갈등하는 것, 자기 부인을 하는 것. 하지만 그러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도 감미롭고 달콤한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면 세상의 그 조그만한 기쁨, 즐거움 그건 비교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한 반딧불, 조그만한 촛불 저 큰 태양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이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는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